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대형 온천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1,500명에 이른다는 뉴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시 검사 결과 이 온천 직원 2명 말고 추가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도 확진 환자가 6명 새로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해운대 온천센터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1,300여 명에 대해 어제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온천 직원 2명 말고는 더 이상 확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욕탕 직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으며 그 인원수는 총 1,394명입니다. 이 1,394명 모두 음성이며 부산시는 그러나 음성 판정자 중 온천 직원 42명과 확진 환자로부터 세신 서비스를 받은 56명 등 9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계속 상태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새로 발생한 6명의 확진 환자 중 3명은 어제 발생한 285번 깜깜이 확진 환자의 접촉자이며 289번 환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257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290번과 291번 확진 환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상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290번은 증상 발생일이 8월 21일이며 291번은 증상 발생일이 8월 24일입니다. 오늘까지 부산의 누적 환자는 291명으로 늘었고 입원 중인 환자 숫자도 9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기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외에 고신대병원과 동아대병원 등 대학병원 2곳에 환자들을 분산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